이번 시간에는 신선한 커피를 골라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커피를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시는 게 현명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쌀과 김치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잔은 커피를 즐기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커피 소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커피 수확국인 재배나 수확을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뭐 생두라든지 원두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커피처럼 뭔가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친 세 가지 종류로 볼수 있겠는데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생두를 들여오고,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팅된 생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가공 처리를 한 것은 브라질에서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매를 할때 어느 정도 사셔야 될까 가장 큰 고민들을 하세요. 샵을 방문하신 고객분들께서 가장 쉬운 게 어떠한 커피 추출 기구를 통해서 커피를 만드시든지 간에 1인분을 약 10g 정도로 계산을 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에 10g, 그리고 뭐 가족 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소비한다는 게 나오시겠죠. 일반적인 로스터리 카페들에서 판매하는 원두의 최소 용량은 100g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g, 200g, 500g 이런 식인데요. 혼자 먹는다고 하시더라도 하루에 뭐한 잔, 두잔 이러면 일주일에 한 100g 정도를 고려하실 수 있겠고요.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4인 가족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400g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신 원두를 볶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구매하실 때도 나는 귀찮아 집에서 이제 직접 갈기가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손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로스팅 기한을 막 따지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커피의 향미를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홀빈으로, 그러니까 갈려지지 않은 원두 자체의 상태로 구매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주, 그리고 홀빈 상태, 이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100g에서 400g 정도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두를 처음에 사시게 되면 이러한 봉투에 담겨지거나, 이렇게 지퍼가 있는 아니면 지퍼가 없는 채로 실링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장을 가장 로스터리 샵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오셔서 우리나라 분들은 습관적으로 신선해야 돼, 그리고 냉장고에 막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도 넣으시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커피한테 해로운 보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커피 자체에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이 약간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향미 자체도 산패가 되고, 또한 냉장고에 들어있는 뭐 마늘, 뭐 고춧가루, 생선 이런 냄새들이 다 원두 안에 이제 배어들게 돼요. 원두는 굉장히 흡습 그 탈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냉동고나 냉장고는 피해 주시고요. 커피는 오일을 갖고 있는 음식물이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퍼백이라면 다른 데 옮기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보관을 하시고요. 혹시나 뭐 실링이 됐고 이런 이제 아로마 밸브가 없다, 이 아로마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커피가 숨을 쉬면서 내뱉는 탄산가스를 밖으로 빼주고,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없으면은 계속 숨만 쉬기 때문에 빵빵하게 원두가 부푸는 걸볼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봉투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사오신 커피의 그 용량에 딱 맞는 밀폐병을 준비를 하셔서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같은 밀폐병인데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탁기 사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불 빨래, 뭐 작은 티셔츠 빨래 이런 거다 고려하셔서 큰 용량을 사시기도 하는데, 원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주로 구매하시는 원두의 양에 딱 맞는, 그래서 여백이 공기가 들어갈 그 공간이 별로 남지 않는
최소의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크겠죠? 얘는 한 200g 정도 이제 들어가고요. 본인의 양에 맞춰 밀폐병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원두를 넣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닫았을 때는 잘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닫게 되면은 공기가 빠지는 소리를 혹시 들으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안에 공기를 빼주고 바깥에 공기는 못 들어가게 이제 이런 식의 병들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제가 안 좋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버튼을 하나 추가한 원두 전용 플라스틱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합한 보관 방법, 보관 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디다 보관을 하시던지 간에 원두의 세 가지 정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산소, 두 번째가 햇빛, 세 번째가 습기예요. 그래서 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이러한 밀폐병, 네, 그다음에 지퍼백을 사용하시는 거고, 햇빛은 당연히 음식물이기 때문에 산패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도 이제 색깔이 없는 거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불투명한 용기일수록 적합할 거고요. 이런 용기를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부엌 안에 선반, 뭐 서랍장 이런 데다 놓으시는 게 냉장고나 냉동고보다는 훨씬 나으시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온도에도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습기,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신다면 한 2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사온 원두 같은 경우에는, 네, 갓 볶아진 신선한 원두 이런 경우에는 다 드실 때까지 마지막 원두 한 알까지도 좀 신선하고 향을 즐기면서 커피 추출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